오늘은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약초 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당뇨병은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짓고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과 고지방, 유전적 요인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제 부작용 등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당뇨 치료에 도움을 주고 찾기가 매우 힘든 난이도 높은 약초들은 배제를 하였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약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칡뿌리 갈근입니다. 칡뿌리에는 녹말과 다이드진, 다이제인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연구원에서 갈근은 최종당화산물 구성에 대해 두드러진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당뇨합병증 치료제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고혈당 및 공복혈당을 잡는데 치료제 개발의 유효성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는 칡뿌리를 짧게 짓지어서 즙을 내서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 3번 먹으면 됩니다. 또는 칡뿌리와 팥뿌리 각각 10g의 물 300ml를 붓고 달여서 찌꺼기는 건져내서 버리고 2번에 나누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타리 뿌리 과루근입니다. 과루근에는 많은 양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량을 낮추는 작용과 갈증을 멈추는 작용이 있고 옛부터 왕실이나 민간에서 당뇨병에 처방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도 과루근은 혈당 저하작용과 항암작용, 항균 억제작용이 밝혀져 있으며 폐렴과 저자리 등을 비롯한 각종 염증성 질병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경성대학교 실험에서 과루근에는 고혈당과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감소 등으로 항당뇨 활성이 매우 우수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루근은 하루 40g씩 물에 달여 두세 번에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또는 보드랍게 가루 내어서 한 번에 3-4g씩 하루에 3번 먹으면 식후 혈당과 고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삼은 성분 가운데서 사포닌과 파나센, 파낙스산 등은 혈당량을 낮춘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실험에서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64%와 67% 수준을 나타내어 당뇨병이 발생되기 전이나 혹은 당뇨병이 발생된 후에 투여되더라도 우수한 혈당 강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삼은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발병된 사람에서도 우수한 혈당 강화 활성을 나타내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삼은 하루 8에서 10g씩 달여 두 번에 나누어 먹거나 가루 내어서 한 번에 2-3g씩 하루 세 번씩 먹어도 좋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인삼 액기스를 10주 동안 쓰는 방법으로 당뇨 환자 30명을 치료한 결과 평균 치료 28일 사이에 자각 증상은 65%가 없어졌습니다. 빈속 혈당은 평균 76.6mg로부터 50mg로 낮아졌고 식사부하에 의한 내당 능장에는 6주 후부터 유의차를 가지고 좋아졌습니다. 네 번째 화살나무는 만성당뇨합병증의 주범인 알도지환원효소 억제작용이 있어 췌장과 신장에서의 당뇨합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화살나무 가지로 당뇨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45일 동안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실험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제1형 인슐린 의존형이 3명이고 제2형 인슐린 비의존형 환자가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췌장성 당뇨와 간염성 및 임신성 당뇨 환자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16명에게 혈당 수치가 아주 뚜렷하게 내렸으며 환자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도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소변당이 없어지기도 했는데 참고로 소변당은 요단백 또는 단백뇨라 부르기도 하며 소변에서 거품이 유난히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과 밥과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목이 마르는 증상과 피로감 등이 사라지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유효율은 18명 중 2명을 제외하고 16명에게 효과를 보여 86.1%의 높은 유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살나무는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는 작용이 있으며 당뇨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화살나무는 가지 30에서 40g을 물에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 먹은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DNA 산화와 결함을 막고 효소 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회춘의 묘약으로 통하는 찔레뿌리입니다. 국제연구학회에서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 천연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찔레뿌리 추출물은 포도당 감소, 중성지방 감소, 동맥경화지수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대사 조절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찔레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깨끗이 씻어서 잘 말린 다음에 짧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20에서 30g의 물 1리터를 조금 넘게 부어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약재로 여기에 계피 5g을 첨가하면 혈당 수치가 평균적으로 25에서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당뇨 처방법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새로운 것으로 다루도록 하고, 최근 날씨가 매우 추워서 산에 오르기가 힘들어 당분간은 그동안 밀려있는 요청자료 위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